안녕하세요. 아침에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은 채굴하는 광산이 있고 금은 제련하는 제련소가 있으며 철은 땅에서 파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사람들은 광맥을 찾기 위해 땅을 깊이 파고 아주 어두운 곳을 조사한다. 그들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인적이 끊어진 곳에 갱도를 깊이 파고 갱 속에서 밧줄로 몸을 묶어 흔들거리면서 외롭게 일하고 있다. 지면에서는 먹을 것이 나오지만 지하에서는 땅이 불로 뒤집힌다. 광석에는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다. 그런 보화를 캐내는 길은 솔개도 모르고 매의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하며 사자나 다른 사나운 짐승도 밟아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아주 단단한 바위를 쪼개고 산을 파서 그 뿌리까지 드러내며 바위를 뚫어 굴을 내고 보석을 찾아내며 강의 자원을 찾아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깊은 깨달음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는 참지혜를 찾을 수 없으므로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른다. 대양이 그것은 내 속에 없다고 말하며 바다도 그것은 나에게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금이나 은으로 살수 없고 청옥과 마노와 같은 값진 보석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다. 지혜는 황금이나 유리와 비교가 안 되고 순금으로 장식한 보석으로도 살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이나 홍옥도 그 가치에 미치지 못하며 에티오피아의 황옥이나 순금도 지혜의 값을 따를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도 그것을 보지 못하며 멸망과 사망까지도 그것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것을 아신다. 이것은 그가 땅끝까지 살피시며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바람의 힘을 조절하시고 물의 분량을 측정하시며 비의 법칙과 번개가 다니는 길을 정하셨을 때에 지혜를 보시고 그 가치를 시험하여 인정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욥이 이제 너무 알고 싶은 거죠. 자신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 그 이야기가 쭉 가다가 그것을 알 수는 있는 것일까? 이 세상에 깨달음이라는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의 그 이치와 그 흐름을 내가 알 수는 있는 것인가? 누가 그걸 알수 있을까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깊이에도 뭐 어떤 동물도 아무리 멀리 보고 다 아는 것들도 그것은 알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는 결국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흐름은 사실은요. 인간이 무엇을 깨달아간다는 것이 흐름이 아니라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로 가는 것이 흐름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 하면서 그 고통의 이유를 알아가는 것이 욥기의 흐름이 아니라 고통의 이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 또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는 알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욥기의 흐름이죠. 그러고 나서 그 끝에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수 없지만 내가 다알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알수 없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으며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여야 하며 그리고 내 삶의 온전케 됨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우리는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모두 그것을 열심히 찾아 헤맵니다. 교육을 통해서, 혹은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요.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사는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요, 어떻게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욥이 찾아가는 과정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알수 없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함 안에서도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발생하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믿음의 공간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 알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알고 깨달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에서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발생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유와 의미와 가야 할 방향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이해 못하고 그 누구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이해 못합니다. 짐작할 뿐이죠. 하지만 그 짐작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러기에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으니까요. 그 믿음에서 소망이 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저 또 똑같은 하루, 그냥 소소한 하루를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오늘 감당하고 넉넉히 남으시는 그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것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납득하고 싶어 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고, 그 온전한 깨달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분히 열심히 분주하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결국에는 그 완전한 이해에 닿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이 세상 속에, 이 우주 속에 주권자 되신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